안녕하십니까. 냉난방 이야기입니다. PCB에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들어가서 쇼트가 생기거나 하면은 고치기도 상당히 어렵고 심할 경우에는 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나마 물이 들어간 것을 바로 알아채리고 바로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이상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 바로 전기를 꽂고 사용한다든가 해서 전기가 PCB 내 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고장이 매우 크게 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에어컨 청소 후에 실수로 PCB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모르고 사용하면서 고장이 크게 나가지고 고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에어컨 청소할 때는요, PCB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하시고요. 만약에 물이 들어갔다는 거를 알게 되면요, 바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PCB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당연히 전기를 꽂지 않고 그 물이 들어간 거를 눈치채셨다면은 그나마 상당히 운이 좋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물이 들어간 부분을 뭐 휴지라든지 이런 거로 눌러서 물기를 없앤 다음에 드라이기로 살짝 말려주면은 특별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그 상태에서 제대로만 말렸다 그러면은 바로 전기를 꽂고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말리지 않았다든가 물이 들어간 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기를 꽂고 사용하게 되면은 물이 어느 부위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바로 고장이 나고 어떨 때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아니면 며칠이 흐른 뒤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뭐 한두 달이 지난 다음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고장이 나냐면은 교류 전기가 흐르는 곳에선 전압이 220이 흐르기 때문에 그쪽이 만약에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이 묻은 부분은 그 물이 흘러진 부분에는 전부 220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전원단에 전기가 흘렀을 때 기본 전기는 220이 들어가겠죠. 근데 220볼트로 흐르더라도 안쪽에서는 뭐 300볼트가 넘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쪽 부분에 이게 AC 전원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에 전기하고 아이스라든가 여기 IC 있죠. 이런 IC라든가 부품이 작은 쪽 있죠. 이쪽에서는 흐르는 전압이 상당히 약합니다. DC 5V 정도가 흐르고요. 그 5V도 안에 들어가면 1V 될수 있고 3V 될수 있고 이렇게 전압이 다운돼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낮은 전압을 사용하는 데다가 만약에 이게 물이 흘러서 이 전체적으로 물이 딱 젖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흘러진 상태에서 전기를 꽂아버리면은 이쪽에 있는 높은 전압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V를 사용하는 전자 부품에 220이나 뭐 300V나 이런 전기가 가해지면은 고장이 크게 나게 됩니다. 운이 없으면 못 고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쪽 한 부분에만 떨어진다든가 뭐 교류면 교류, 직류면 직류 이런 식으로 그쪽 한 부분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황이 다 틀리게 되겠죠. 교류 쪽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쪽 부품들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바로 안 터지더라도 여기에 연결된 휴지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게 터지게 되겠죠. 다이오드도 마찬가지고요. 이 터지면서 휴지가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고장 났다 그러면은 교류 부분만 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바로 닦아내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바로 전기를 꽂았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전압이 낮기 때문에 서서히 고장 나게 됩니다. DC만 있는데만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은 거의 고장 안 나고도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이 들어간 위치에 따라서 그냥 바로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떠냐면은 아주 많은 물이 아니면은 이 안에서 마르게 됩니다. 마르게 되면은 바로 왼쪽에 이쪽처럼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도 운이 좋으면은 어떻게 닦아내면은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오래되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나비죠. 나비고 그다음에 이쪽엔 철사 같은 거. 그러니까 이쪽에 이게 이것도 금속이죠. 철이나 아니면 구리 이쪽 구리 코팅된 거.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물이 묻은 채로 오래 있게 되면은 여기 녹이 슬거나 삭게 됩니다. 삭아 가지고 이쪽이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전기에서 안 통하는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오래되게 되면은 기판이 들고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IC 같은 경우는 핀이 굉장히 서로 가까이 있죠. 그럼 가까이 있으면은 이런 핀 같은 건 금방 부식이 됩니다. 이쪽보다 이쪽이 더 부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IC 쪽에 이 부식이 일어나서 만약에 동판까지 같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은 이쪽은
수리가 안 된다고 봐야죠.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조심해 가지고 물이 들어갔을 때는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지로 닦아내고 그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고 이런 식으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